그날이 왔네요. 보통 은퇴를 우리 장신 공동체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복수로 은퇴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80명 공동체 중에 저 혼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라고는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홍 교수님이 모든 영광을 혼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투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부담 100배, 모든 부담을 홀로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노고를 해주셔서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합니다. N분의 1이 좋은데 몰빵입니다. 웬만하면 그 59년생 돼지띠 교수님들을 좀 몰아가지고 돼지는 좀 모는 게 좋거든요. 앞으로 몰든지 뒤로 몰았으면 다 좋았을 것 같은데 율법에 의해서 저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아니고 외로운 한 마리 돼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장신대가 아멘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멘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얼굴이 주님 얼굴처럼 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얼굴이 주님 얼굴처럼 환합니다. 예, 우리 좀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형제님, 자매님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너무가 중요합니다. 형제님, 자매님과 예배해서 너무너무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저에게 중요한 날에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선배 교수님들 은퇴할 때 내가 나도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맑게 해맑게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좀 싱숭생숭합니다. 뭐가 싱숭생숭하냐고요? 저랑 같이 은퇴해 보시면 압니다. 그 은퇴의 맛이 초콜릿 맛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달콤, 그 다음에 뭘까요? 쌉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좋은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가끔 축하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위로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머뭇거리시는데 앞으로 저를 축하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기도함에 따라 쌉쌀한 맛은 없어지고 달콤한 맛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축하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가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상하고 싶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원문에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이 시를 읽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좀 속도를 맞춰서 대추 한 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정말 아멘하고 싶은 시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조그만 대추 하나를 열리는데도 태풍, 천둥, 벼락, 번개가 있어서 그것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저 특별한 과일, 뭐 더 대단한 과일이 많은데 작은 열매 하나가 둥그러지는데도 무소리 내리는 밤, 둥근 땡볕, 예리한 초승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장 빛깔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손 안에서 때론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그 영성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론 태풍으로, 천둥으로, 또 벼락과 번개로 다가왔기에 떨떠름한 맛이, 단맛이 들어갑니다. 때론 무소리와 땡볕으로, 때론 예리한 초승달로 다가왔기에 거칠고 모난 모습이 주님의 둥근 모습 닮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독일 신학계가 인정한 영미권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분 중에 스탠리 하워 워스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 워스는 성품윤리, 공동체윤리, 무엇보다 덕윤리, virtue ethic으로 참된 공동체가 무엇이며 참된 덕, virtue가 크리스찬의 덕이 무엇인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Growing Old in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나이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이를 드는 것이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인지, 뭐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단연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Growing ol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이 들어가는 법. 가끔 영어는 굉장히 기능적이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직설법을 쓰죠. 애둘러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나이를 old라고 하는데 65 years old, 65세만 65세 늙었다가 아니고 심지어 10살, 20살, 30살도 늙었다는 거예요. 10 years old, 10년 늙은 사람들이죠. 20 years old, 20년 늙은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학부생들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천연자원 제대로 없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땅덩어리도 작은데 그걸 또 반쪽으로 나누고 또 나만 더 작은데 그걸 또 동이다, 서다, 중부다, 강원이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계속 갈라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은 두 기둥이 이 반만년을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 네,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이제 기말이 얼마 안 남았죠. 조금 힘을 냅시다. 교육과 영성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교육과 영성이 반만년 동안 강대국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무궁화같이 내우회한의 진딧물과 싸움과 분열과 끊임없는 그런 환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국격과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를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의 K로 시작되는 것은 무조건 명품이에요. 장르와 상관없이 K드라마, K무비, K푸드, K코스메틱, 저는 이제 기대하기는 K-디알라지, K-스피리추얼리티, 그리고 정말 간절한 소망은 K-철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이제 성숙해가고 교회가 참된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면
참된 빛을 내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면 그전에는 양으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그 거품과 뻥튀기의 양을 걷어내고 참된 본질, 참된 복음,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또 세계 교회들을 영적으로 리드해가는 그런 K-Church, 그런 K-Ministry, 그런 K-Theology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또 멋이 있어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산문처럼 직설법처럼 논문처럼 말하지 않고 훨씬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승화할 줄 알고 다양한 은유와 비유와 상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늙었다, 10년 늙었다, 20년 늙었다, 65년 늙었다도 좋지만 정확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채워졌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뭔가 더 성숙해졌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전보다는 뭔가 난 사람은 몰라도 든 사람, 뭔가가 채워진 사람 이 되어가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력만 넘어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처럼 우리 속사람이 더 채워지고 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육체의 체력은 물리력은 떨어지지만 마음의 심력과 영력이 더 힘을 얻어가는 그것이 진정 나이듦에 참된 뜻이고 그것이 나이 들어감에 참된 방향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 dead, die, 그러나 돌아갔다, 왔던 것으로 근원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영적 차원이 우리의 세월에 우리의 나이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Getting old가 아닌 growing old. Getting old는 그냥 늙는 거죠. 자꾸 세월만 가는 거죠. 그러나 growing old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한 저 자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우버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달력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Getting old가 아닌 growing old growing old를 넘어서 growing ol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는 저 자신 또 우리 하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은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우리 함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앞길,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1년도 휴학을 하거나 또는 퇴학을 당하거나 또는 그냥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라는 거를 막상 당하니까 처음엔 솔직히 좀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 장신대 들어올 때 기도하고 들어왔으니 장신대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제일 쉬운 게 철야 기도고요, 그 다음 쉬운 게 금식 기도고요,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듭니다. 밤체질이기 때문에 여기 밤체질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힘든 일을 할 때, 어려운 거를 할 때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정성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꽉 찬 미혼 또는 비혼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전에는 자매님들만 했지만 요즘에 형제님들도 있어야 양성평등이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뭔지 아시죠? 네,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러분, 나이가 꽉 찬 6학년 3반 교수님에게 자꾸 물어보면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은퇴하면 뭐 해야 되죠? 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계속 진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동문서답, 우문현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할지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내야 할 바고, 너는 무엇을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어라. 어떻게, 자꾸 what, what 이렇게 묻지 말고 이제 how, 어떻게를 물어라.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초심을 회복해라. 처음의 열정, 처음의 순수, 처음의 사랑, 그리고 겸손과 지혜와 용기,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 일이든지 간에, 남들 보기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 간에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그 위에 감사를 더하면 너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독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중3 때 분명한 아주 before와 after가 대별되는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를 시키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만이 열쇠고 또 기도만이 모든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기도가 오늘의 나를 가능케 했고,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고,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회반치 않고 하나님 따라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줬다면, 이제 서신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는 트릴로지 같이, 삼행시 같이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어느 하나도 나머지 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희로, 애락 앞에서, 또 좋은 일만 있지 않고 굳은 일 앞에서 어떻게 기쁨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범사,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또 수치를 당했을 때나 굴욕을 당했을 때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그저 예수 증거한다는 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죄목 하나로 옷을 벗기우고 찢기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지하 감옥에 던지온 그 상황에서도 그는 찬송했어요. 찬송은 복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는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분명히 불행이었고 분명히 실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챗GPT일 겁니다. 챗GPT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3.0, 4.0 해본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작곡도, 디자인도, 그림도. 그래서 제가 하루는 챗GPT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쓰시오 라고 과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10초 만에 챗GPT를 찬양하는, 챗GPT의 무한한 영광을 노래하는 멋진 찬양시와 멋진 찬송시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야말로 정말 과학이 요즘에는 모든 것이구나, 찬송받기에 마땅하구나. 근데 챗GPT가 되든 사이버그가 됐든 로봇이 됐든 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했고, 집단지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의 유한성과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처럼 인간이 만든 AI가 그 만든 인간을 배반하는 날, 그런 시점, 그런 싱귤래리티와 특이점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마 글자 그대로 Cognitive 또는 Scientific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건 기본이고,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도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을 갖고 있고, spiritual intelligence, 영성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지적, 지적 지능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지를
감성과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바로 조명받지 못하면 그것은 유토피아를, 테크노피아를,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생태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와 바이오의 위기와 총체적인 위기, 다중 위기로 이 전 지구를 몰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절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제 신학생과 교육학도와 교회음악도가 해야 할 일은 신학함의 이유와 교육함의 이유와 음악함의 이유를,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고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코람 데오, 엔 크리스토스, 카타 스피리투스, 삼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존재 이유와 목적, 공부하고 학문하고 지성인이 되어야 되는,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경건과 학문과 실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겸손한 지식인이 되고 복음의 생명의 참된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가,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노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광나루 선지동산,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울 오브 아시아, 비욘드 PUTS, 리바이브 PUTS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새벽기도, 이 한마음기도, 장신사랑기도, 사경회, 거기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새롭게 주어지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 앞에서 항상 새롭게 재정향,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숨은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학우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수 직원, 그리고 우리 동문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나아가면 여기서 시작된 작은 생명 씨앗이, 여기서 일어나는 누룩 같은,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이 한국의 신학교와 한국의 교회,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를 다시 한번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삶,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경건 학문 실천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 광나루 선지동산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동문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우리 교수님, 직원 선생님, 또 우리 학우들이 참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님이 주시는 크든 작든 주님 주시는 소명,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미가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